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단계 재정 부양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프라, 뭐 청정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미 후보 때부터 이런 데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자, 정관이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제 후보 시절에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번에 또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정책, 경기 부양으로 했을 때 뭐 친환경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컸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고용률이나 여러 가지 그 경기 지표를 기본적인 경기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선 인프라 투자가 1순위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간말로 그 전에 어떤 바이든 대통령 이미지와는 좀 상반된 그런 투자가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여기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공화당과의 또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도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상태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 그 재정 부양 정책의 방향을 좀 인프라 쪽으로 바꾸지 않았나 이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 있는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실적으로 연결된 종목이 더 많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은 역시 뭐 다른 글로벌 쪽으로 트렌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좋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인프라 관련주 중에서 실제적이죠. 어떤 그 미국 쪽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밖에 같은 경우는 이 북미 매출이 한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캐터필라의 중장비 제품 납품하고 있는 이 진성태 씨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실제적으로 관련이 깊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어떤 미국과 중국으로 따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이 DY 파워 같은 경우 가 유압 실린더로서 굴삭기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 관련주 중에서는 펀더멘탈이 그나마 괜찮은 종목을 DY 파워를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어떤 투자 부분과 이 직접적으로 실적 연관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미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질적인 수혜주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DY 파워 또 진성 TC 이 두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요즘 또 뭐 진성 TC 건설기계 관련주들 흐름이 좋잖아요.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실적 관련주, 실적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소비의 그 주목 주축이 됐다면 이제는 올 한해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많이 괜찮아지면서 이 컨택트 관련주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유통, 에너지, 운송 관련주에 주목하자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에 주목을 좀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전에는 뭐 비대면 관련주가 좋았다고 한다면 이제 대면 관련주죠. 직접적인 오프라인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 부분은 역시 작년 12월에 유럽과 미국이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하면서 리테일과 같은 이런 소매주들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주가 수익이 좋았다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2월 달을 기점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1분기 때 실적이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과 어떤 관련이 깊은 이 백화점 관련주,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백화점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1분기 실적을 이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나 실적 추정치를 작년 대비 굉장히 좀 높게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어떤 1분기 때가 이
코로나 기점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예상보다는 좀 높게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때 영업이익을 543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제 264%까지도 지금 높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화점 관련주들을 특히 유념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연 이제 1분기 때 어떤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이 기저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경기 민감주와 제조업체 대비해서는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리테일 소매 관련 소비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백화점주들 소비주들을 주목하라는 얘기가 많은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긴 하잖아요, 전문가님. 네. 여전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좀 그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는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목표 주가로 이제 주가가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목표 주가와 주가 간의 괴리를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념하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좀 봐야겠죠. 하지만은 저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받았을 때 이런 리테일주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서 이번에는 배터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뭐 영 힘을 못 쓰고 있죠. 오늘도 배터리 3사주들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이 시각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으로는 전환이 됐습니다. 뭐 계속해서 각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지 한동안 더 이어질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단기적인 악재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단기라는 부분이 언제까지 갈지 부분은 지금 물음표는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폭스바겐의 그 파워데이,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때 테슬라도 내재화에 대한 그 방침을 고수했는데 그대로 이 전기차 글로벌 업체들이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제품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폭스바겐이 얘기하는 이제 각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삼성 SDI가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비중은 좀 작기 때문에 이 각 3사들이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이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고객까지 답변해야 되는 숙제를 지금 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의 성장률은 뭐 시청자분들께 다 아시겠지만은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악재는 맞지만은 이 추세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업들의 3사에 대한 기업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여기서 좀 이 한 가지 또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이 배터리 쪽에서만 주가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나 다른 기업들 같은 이 3사들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외에 어떤 화학 섬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적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즉 기본적인 사업 구조에 대한 실적 부분도 챙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P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